이제 뭐 하면 될까요? 네. 혹시라도 오늘 너무 수고 많아.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세요. 근데 쉬는 대로 하는데 제가 여기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김에 혹시 여러분께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는 시간 그게 가져올까요? 네. 네. 아, 네. 그래야지 힘이 나고 춤출 때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, 뭘 하겠다 뭐 필요하면 해야겠죠? 근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뭐 다이어트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힘이 없어져.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훌씬 챙겨 먹고 밥을 좀 마시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재밌을까요? 네. 요즘 연습은 사실 제가 아무래도 일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을 매일같이 하지는 못해요. 그리고 연습이라고 하면 이제 방송해야 되는 거 이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옛날에 처음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런 연습만 이제 기본기 가지고 웨이트 연습해서 웨이트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적기 저는 워킹을 먼저 했어가지고 워킹 기본기 노래 한 3, 4곡 정도 그래서 틀어놓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루틴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연습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워킹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워킹은 되게 컨셉추얼한 춤이에요. 예를 들어 펫 고양이다 하면은 그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춤으로써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혹시 장르가 못장하구나. 그러면 근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새롭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빨리 막아뜨잖아. 빨리. 평소에 운동은 뭐 하시는지. 평소에 되게 솔직해가지고 지금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무릎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하체 운동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말랐. 그러니까 하체가 좀 부실했어요. 그래서 이제 무릎도 나가고 막 허리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힙 운동이나 그다음에 허벅지 운동 이런 위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금 팔이 털릴 때는 좀 웨이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힘 주는 연습들 이런 거 조금 많이 하면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. 이런 것들 운동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댄스 스포츠
스포츠에 라틴이라는 장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, 그다음에 만약에 뭐 이제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 되게 뮤지컬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는 편이고,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한번 앙상블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뭐라 그래요, 그냥 안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좀 시야가 넓어지고 좀 할 수 있는 창작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. 그 청아 안무가 지금 나요? 아, 네. 그 청아 안무가 어떻게 되신 거죠? 청아는 이제 전에 있던 학원에서 이제 언니 동생 사이였어요. 먼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연습생으로 준비하던 친구였고,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, 근데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연을 더 얻게 된 거고,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이예요. 네. 별 사이 아닙니다. 네. 어떤 걸 했을 때, 어떤 동작을 했을 때, 어떤 표정을 했을 때 내가
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지 예뻐 보이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. 네. 되게 유명한 그 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